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끝난 FOMC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드디어 금리 인상이 멈췄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면 좋겠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있으면요, 이렇게 성명서가 발표되거든요.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들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나왔던 성명서에 비해서는 수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멈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at this meeting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 회의에서만 멈춤이야. 이번 회의에서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 판단할게.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명서는 이 정도라고요.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장일치였다라는 사실도 중요해요. 자, 금리 동결하자. 아니야, 그래도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됐다. 두 번째로는요, 점도표에서는요, 금리 인상을 두번더할 거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5.6%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된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문구가 인상적이었는데, extent of additional policy firming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야 되니까, 뒤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점도표를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래요? 지난달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쉬지만 두번더 인상할 거라는 신호를 아주 강하게 줬다라는 건데요. 올해 말 금리 수준을 봤을 때 3월 달에는 요 정도. 지금 딱이 정도 금리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찍은 점도표를 보니까, 아, 이거 뭐야, 여기 9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3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 중에서 12명이나 두번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점을 잘못 찍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점도표를 보고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 차례나 더 인상을 한다고?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야, 3월에는 우리가 정신이 없었잖아. 이런 이야기인 거죠. 3월 달에는 SVB 사태가 있었잖아요. SVB 사태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야, 금리를 어떻게 더 올린단 말을, 아유, 말도 못 꺼냈었죠. 그래서 3월 달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금리가 갈 거라고 봤는데, 이번 6월 달에는 금리를 이렇게 더 올렸다가 낮추는데 이렇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한 거니까, 사실 분명히 점도표에서는, 무서워. 혹시시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전망도 이번에 나오거든요.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GDP에 대한 전망이요. 3월 달에는 0.4%였는데, 이번 달에는 1%. 오, 많이 높아졌네요. 저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는 올해는 적어도, 내년은 몰라도 올해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의 전망은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경기 침체가 없는 것 같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없는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이 늘어난 것도 의미가 있다. 올해 GDP 성장률은 얼마나 될것 같아요? 라는 질문도 중요한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망을 한 것이 얼마나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라는 질문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대답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리스크 투 GDP 그로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가 전망한 것이 뭐안 좋을 것 같아? 더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3월 달에는 이렇게 많았는데 6월 달에는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가 사실상 올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전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는 작은 목소리로 그 낮아지긴 할 건데 이게 모르겠어. 이런 정도 느낌. 아직은 자신은 없는데 낮아지지 않을까? 내가 잡을게.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률은 좀 높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4%에서 4.5%로 높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에 대한 전망은 소폭, 아주 소폭 높였습니다. 3월 달에 비해서 조금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야, 금리를 두 번이나 더 인상할 수 있대? 라는 이야기를 보면 당연히 주가가 빠졌어야 될것 같은데, 주가가 오히려 나스닥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보면요, 파월이 기자회견에는, 제가 느낌이 첫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질문부터 제가 들었는데요, 이 파월이 아예 그냥 작정하고, 나는 이제 말은 이번에는 점조표는 두 개나 찍었으니까 말은 아주
도비시하게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마음 먹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아니 어차피 동결 또 올릴 거면은 뭐하러 동결하고 갑니까? 그냥 계속 올리지. 뭐왜 그런 거예요? 라고 했더니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의 다 오지 않았니? 금리가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속도는 늦추자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가지는 SVB 사태의 영향을 좀더 보고 싶다. 은행들이 지금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신용경색이 일어나는지 좀더 보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말이 오늘 굉장히 많이 하이라이트 될것 같은데요. 속도하고 레벨은 다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천천히 가자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가 대놓고 6%까지 가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더 볼게. 6%까지 간다고 내가 어떻게 말하겠니라고 얼버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언제 그럼 다시 인상하냐, 금리 인상 언제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얘기한 대답 중에서 자, 신용 경색의 상황도 보아가면서 판단하겠다. 금융 안정을 신경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요. 물가를 잡으려면 너무 진짜 금리 더 올릴 거야. 두번더 올릴 거야라고 하지만 이렇게 올리다가 혹시 SVB 사태라든지 다른 금융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내가 미안해. 금리 너무 많이 올리려고 그랬었지? 이런 이제 행동을 취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엄청 열심히 읽고 있는 벤 버냉키 21세기 통화정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진짜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벤 버냉키가 직접 이 책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파월이 이끄는 연준이 팬데믹에 대처했던 모습에서 알수 있듯이 연준이 하는 정책들은 과거와는 크게 많이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랑 고용이랑의 관계가 맨날 지금 뭔가 뭐잘 모르겠어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균형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세 번째가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더 커졌어. 솔직히 양적 완화를 한 다음에 메인스트리트는 이만큼 커졌는데 월스트리트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아유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금융 위험이야 엄청 커. 그래서 이걸 내가 관리를 해야 돼 라고 볼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얘기한 이 이야기는 주식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안도감을 줍니다. 아 SVB 같은 게또 터지면 또 어이구 미안해 뭐 이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표현들을 좀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좀 높긴 한데 장기 인플레이션은 관리되고 있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다 정도고요. 또한 가지는 점도표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 표현을 썼어요. That plan is not a plan. 내가 이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야. 상황 봐서 할 거야. 이번 달에 그리고 지금 물가도 잘 나왔잖아. 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물가를 잡으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파월이 도비시했다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는지를 블룸버그에서는요, 이 데이터를 보고요. 와, 이거를 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도비시한 멘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호키시한 멘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이 흰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도비시한 느낌을 많이 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소나기는 그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좀 진정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질서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더 이상 안 하고 계속 금리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겠죠. 아니면은 갑자기 경기 침체 와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급작하게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일 텐데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실제로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점도표에서 나와 있는 앞으로의 금리 전망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식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반응이 됐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5월 달에 말씀드렸던 수준이 이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알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프라이싱한 금리에 대한 전망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금리는 야 지금 오늘요 올라야 되는 거야? 빠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올라 올라? 아니 빠져 빠져?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놀랍게도 나스닥은 금리 인상 어쨌든 거의 끝나간다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잠깐 엔비디아 주가 올라야 되거든.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제가 해놨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났잖아. 그리고 물가도 잡힌다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했고, 나스닥이 오늘 하루 0.8%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심지어 달러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달러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두번 인상한다, 으으으, 이러면서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될것 같은데, 달러도 요동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아, 진짜? 뭔가 이상한데? 그럴 리가 없잖아. 아, 점도표도 두 번이나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좀 찜찜하긴 해요. 오늘 이제 질문 나왔던 것 중에서 주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주택은 벌써 심리가 개선돼가지고 지금 벌써 금리 인상 거의 끝났으면 집 사자! 막 우리나라도 지금 막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CMBS라고 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자만 내고 있는 것의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어쨌든 취약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또한 가지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자를 내는 비용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원금은 지금 못 내고 있거나 안 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냐면, 금리 인하를 빨리 할줄 알았는데 안 해? 아, 그럼 나 지금 그럼 부동산 팔아야 될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매도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시장이 좀 충격을 줄수 있어요. 그러나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이 그랬잖아. 혹시 문제 생기면 또 뭐좀 어이구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계속 볼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